자, 이런 식으로 고무를 찾은 다음에 쭉쭉 당길 것 같습니다. 오, 오, 있다. 오, 벌써 잡혀 있네. 오! 이야! 됐다. 우와! 자, 지금은 모두 자고 있습니다. 랜디 형 그리고 피터 형, 우리 여기 그리고 접니다. 와, 여기 보세요, 앞에. 와, 진짜 차분한 수리남의 새벽 강입니다. 아, 제가 부시럭 되니까 일어났다. 굿모니 베트 브라더. 락이도 일어나. 락이, 락이 빨리 낚시 가자. 해 떴다. 저희 그물 걷는 거, 그물 걷는 거죠 먼저? 네, 궁금하다. 와, 저거 보세요 어머님. 아, 진짜 죽여줍니다. 언제 이런 거 진짜 보겠어요. 차분하다 벌써. 와우, 뭐가 잡혀 있을까? 피라로코, 전기맴장어. 아, 어제 저희가 작은 그물 하나 야간에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그물이 또 다른 곳에 하나 설치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서 뭐 아침을 먹는다는데 잡혀야 먹지. 어제도 그냥 이상한 것만 잡혀가지고 좀 먹을만한 뭐 큰 잉어라든지 뭐 붕어라든지 아니면 뭐 핑크패스 이런 걸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하우가 있네. 자, 이런 식으로 그물을 찾은 다음에 쭉쭉 당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배트맨 형도. 오오, 있다. 오, 벌써 잡혀 있네. 오, 매트리스다. 아닌가? 모르겠어요. 피라냐인가요? 피라냐 같기도 하고. 피라냐 진짜 맛있는데. 오, 매트맨 물. 와, 이게 뭐지? 아, 네. 아, 이게 그 바닷물고기 같이 생긴. 어제 약간 이거 그 우럭이랑 뭔가 굴비 닮았어요. 조기 닮았어, 조기. 백조기. 오, 저기 와, 뒤에 또 뭐 있다. 크잖아. 피라냐다. 피라냐야? 피라냐, 피라냐. 붉은배 피라냐? 오, 아니 아니요. 블랙. 블랙 피라냐? 예. 예. 피라냐 잡고 싶었는데 또 잡았구만. 오! 오, 비파. 비파. 어제 그 형들이 잡아왔죠? 와, 그냥 그 말 뜯어버린다. 와, 근데 얘는 좀 이쁜데? 색깔이 약간 노르스로 맞아. 뚫다, 뚫다. 오, 비파. 우리나라 거는 검은데 요거는 조금 노란색 계열이 더 셉니다. 아, 아파라. 아파요? 아, 왜 얘네 가시가 있어서. 아, 근데 비파 먹는 거야 그러면? 비파 먹을 수도 있고 이거 피라냐 같이 먹으면 되죠. 아, 이거 소리 낸다. 우와. 와우. 아,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갑옷맥이라고 하는 옥시도라스 있잖아요. 예. 옥시도라스 잡히면 진짜 최고겠다. 그 그물 박살 났을걸요 그거? 그런가? 예. 근데 나 무서워. 오, 뭐야. 아, 붕어다. 뭐예요? 먹을 거 있다. 붕어예요? 붕어, 붕어.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잡힌 건데 페루 블랙 피라냐라고. 아이고! 배드맨 브라더. 오, 붕어. 오, 오, 진짜 붕어. 우와, 우와, 진짜 붕어 같아. 이거 신기하다. 와, 와우, 굿, 굿. 소개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아, 피라냐 너무 매워서. 오, 근데 얘는 그 입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과일 먹을 것 같이 생겼다, 맞죠? 아니, 진짜. 예뻐서. 아니, 열매 실제로 파쿠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열매 따먹잖아요, 점프해서. 얘도 아마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런 열매나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잎사귀나 이런 거 점프해서 먹는 애들일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근데 여기 피라냐한테 당했다. 밤새 우리 지느라미가. 오, 또 하나 또 있어. 이번에 이건 잉어다. 오, 그러네, 이건 잉어 같네. 와, 그래도 많이 잡힌다. 오, 먹을 게 많네. 여러분들 이거 종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얘는 진짜, 얘는 이렇게 보면 숭어고요. 어, 그러네. 이빨이 없어요 얘는. 얘는 진짜, 얘가 진짜 잉어 같아요. 어, 뭔가 귀엽게 생겼다. 얘도 많이 클 것 같은데. 그죠? 응. 어, 설마 끝났어?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재밌다. 길다, 길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아, 근데 솔직히 캣피쉬 잡고 싶다. 저도요. 오, 아이씨, 낙엽. 깜짝이야. 아이, 오. 뭐야, 뭐야.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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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가 진짜 많다. 아,
근데 비카비카 여기서 시장 가면 팔잖아요. 네. 아, 식용으로. 근데 네. 저걸 왜 먹지? 제가 거기서 비참에 잡아서 먹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로?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얘는 롱핀이야. 오 이거 뭐야? 어? 오. 어 근데 얼굴이랑 눈은 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다 붕어, 잉어. 예. 근데 이렇게 비슷한 관상어 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봐, 옆을 보세요. 이게 맹그로브 나무도 아닌데 되게 일자로 작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어요. 와, 저 물고기 있다, 백조기. 그러니까 민물 백조기. 오, 얘는 지금 살아 있어요. 오, 여기 피라냐. 오, 얘 다른 애다. 아닌가? 아, 똑같은 애구나. 이번에 피라냐 올리면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오케이. 맞죠. 와 여러분들 이게 블랙 피라냐라고 하는데 얘네가 최대 막 40, 50까지도 커진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냐 종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 저기 많이 잡힌다. 이 피라냐 중에서 이 계열이 두 가지가 나뉩니다. 파이고라고 하는 거랑 세라살무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피라냐 알고 보니까 수십 여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이빨. 근데 이 종이 이 피라냐가 이빨이 상어처럼 다시 난대요. 몰랐죠? 깨지면? 네, 그래서 실제로 아래턱에 새로 이제 이빨 교체, 틀니처럼 교체할 이빨이 새로 있대요. 백스를 찍어보면. 이게 식인 피라냐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사실 실제 인명사고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소심한 어종입니다. 예, 살아있는 생물들 잡아먹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물고기들을 잡아먹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라냐를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다. 잡고 싶었는데 도움도 나와줘서 키스 한번 때릴까 우리? 야 그물이 더 있네. 또 뭐가 잡힐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하루 넣었습니다. 어제 확인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도 아니다. 한 12시간 만에 뭐가 잡히는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또 있어 또 있어. 과연 오 잔챙이들 많다. 진짜 실제로 이 피라냐들이 와서 먹네. 근데 얘도 조심해야 돼. 오 얘도 그냥 피 바로 보지. 얘도 막 이빨 엄청 날카롭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도 한국에서 다 키우는 그런 물고기 종류 같은데요. 여러분들 작은 피라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합니다. 와 얘도 물려고 이빨이 장난 아니야. 얘도 페루블랙인 것 같아요. 블랙 피라냐. 근데 이게 이렇게 작아도 한국에서는 진짜 피라냐 그래도 몇만 원씩 할 수도 있어요. 몇만 원씩 하죠. 진짜 여기니까는 그냥 송사리처럼 잡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피라냐들은 열대성 기후에 사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국에서 그 저수지에 누가 방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는 작업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피라냐들이 굉장히 악명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마 겨울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따뜻한 곳을 찾아서 또 버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피라냐들이 따뜻한 수온에서 살아간다는 거. 근데 캣피쉬가 안 잡히네요. 메기 종류가. 그러게. 저건 뭐예요? 메기다. 우와 뭐야? 옥시 아니야? 옥시? 옥시 같은데? 옥시 맞는 것 같은데? 옥시 맞는 것 같죠? 옥시 종류인데? 우와 씨 미쳤다. 우와 미쳤어. 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꼬리나 엉덩이 이런 쪽 보면은 옥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옆태 이런 거 옥시 아니에요?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아니네? 죽었죠? 옥시 종류 같은데 맞죠? 여기 봐봐요. 오 맞아요. 여기에 이제 모비닐처럼 이렇게 비늘이 있거든요. 우와 이거 되게 희귀한 종류 같은데 눈이 엄청 크네. 약간 여기 오징어 같아요. 근데 얘는 죽어있어서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깝다. 오 왜요? 여기 나이프피쉬랑 막 이상한 거 막 나와. 비파 또 있다. 이것도 나이프피쉬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상해. 뭐야 이게 길어졌어. 놀라 왜 길? 뭐야 얘네. 얘도 길어. 근데 얘 더 길어졌어.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한국에서 본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메기는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마존의 물고기. 아유 이거 좋다고 꼬리 한. 아유 그래 아유 상관 안 들어. 근데 이거는 가져가서 우리 피터 형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피터 형은 아쿠아리움 피쉬 좋아하거든요.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뭐 나왔어요? 와 이제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또 캣피쉬 또 잡혔어. 또 잡혔어요? 오 저 캣피쉬다. 와 우와 얘 되게 예쁘다. 얘도 캣피쉬 종류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느러미가 엄청 길고 비늘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꼬리지느러미랑. 와, 근데 진짜 희귀한 어종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와, 얘 되게 비늘이 없다. 이거는 아까 잡힌 건데 눈이 알이 달렸고. 우와, 이런 어종은 아예 있다는 거 처음, 세상에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 수리남은 너무 신기합니다. 예, 어종이 너무 풍부하고 다양해가지고 재밌네요. 아, 이게 이것만 해도 컨텐츠네. 아, 메기처럼 움직인다. 아, 그러네. 아,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해칠까봐 다 이제 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피터형 주려고. 요건 우리가 먹을 거고. 근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있긴 해요. 그거는 좀 걸러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수리남 물고기들이 대체적으로 눈이 되게 크네요. 보면은 이거 보세요. 얘도 크죠? 여기 작은데도 눈이 크죠? 그리고 여기도 크죠? 대체로 눈이 큰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물이 굉장히 탁해가지고 애들이 시력을 조금 눈이 크면서 빛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대박 이거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쥐들이 일렬로 붙어 있어요. 지금 우와, 너무 신기해. 맹꽁이처럼 매달려 있어. 그렇게 맹꽁이처럼 나무에 그냥 밖에서 동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 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보니까 우리 1편 때 먹었던 피파피파 개구리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곳은 어디요? 수리남 아마존. 이제 크지 않지만 마지막 그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박 터져서 이제 피라이바 잡혀 있으면은 이제 이거 대박 인생 대역전. 그물 올라왔습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지. 진짜 다양하게 나와서 오늘 재밌네. 여기도 뭐 있다. 오, 메기다. 근데 크다. 근데 우와, 살아있다. 오, 살아있다. 이거 아이 오, 살아있어. 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옥시라고 저희가 얘기했다. 아, 맞아. 비케어. 이 메기들은 항상 지느러미나 이런데 무조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 소리를. 얘 빠가살이네, 수리남. 빠가 종류인가 봐요. 메기, 가본 메기가 아니라. 수리남 빠가살이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정확한 종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종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위험하다. 여러분들, 특이한 생물들이 이 친구 포함해서 수십 여종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아마 피터형이 데려갈 것 같고 눈이 진짜 큰 게 약간 심해 어종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찔리면 큰일 납니다. 톱날이 있어요. 입이 되게 흡입기처럼 생겼거든요. 오징어 같아. 어? 이가 있어요. 이빨이? 어, 방금 이빨을 느꼈어요. 오! 조심해.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약력도 굉장한데 지금 입 꾹 닫고 이놈. 조심해. 방금 살이면서 했는데 이게 이 닿는 순간 뭐 힘이 느껴지더라고. 오, 큰 거 잡혔어요. 큰 거, 큰 거. 아, 야, 이거 죽었는데 그냥 챙겨서 제가 봤을 때 먹을 것 같습니다. 저 못 됐습니다. 아, 끝났네. 근데 여기 식물도 이뻐. 아, 그냥 여기는 천국이야. 아, 나이스. 저희 베이스 캠프 저긴데. 저희가 베이스 캠프인데. 다들 또 갑니다. 헬로. 베리. 어? 아따. 캐치. 스몰 피라냐. 스몰 피라냐. Can I? Can I see? 블랙인가 나테리까? 나테리도 있어요, 이기는? 아, 있어요. 와, 이거 큰 건데 여기서는. 우와, 진짜 크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큰 건 아니고 여기 두 배 이상 크거든요. 이빨이 엄청납니다. 제가 말했듯이 얘네들은 틀니처럼 교체를 할 수 있게 항상 여분의 이빨이 있어서. 야, 아무튼 굉장히 고급 어종이면서도 맛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맞죠? 블랙 다이아몬드 피자냐. 잡았네요. 우리 팀 형이 잡아줬습니다. 라이코 라이코 도라스 라이코 옥시도라스 카리나투스 도라스 카리나투스 I think something like that. The first name is Doras. That's for sure. 아, 도라가스라고 하는 퍼스트 네임을 가진 물고기래요. 야, 지금 보면은 오, 그래도 아까 잡았던 거 피라냐랑 굉장히 꼬리 긴 그 비파랑 피라냐랑 뭐 이것저것 챙겼네요.
로우로우 잡았다고? 에이 안돼 스몰인가 보다 베이비 베이비 로우로우 진짜로? 자 지금 배트만이 저기 다른 거 혼자 낚시를 하고 왔는데 피라이바 와 진짜네 오 진짜네 이거? 진짜 피라이바다 와 Sunburn. Already drying up. Ah, already dry. Ah, but still alive. Oh, still alive. 야 눈이 좀 빨개요. 너 어떻게 보긴 했네. 그러게 보긴 했네. 제가 사실 이 투어를 7월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와. 근데 와 이걸 그래 여기 와서 보긴 하네요. 이 빛깔이 약간 아, 찰, 찬란한 눈빛 색깔. 됐다고요. 이거 빠가살이네. 이것도 빠가예요? 아 이게 메기도 있는 거잖아. Wow. Is it loud? Sometimes, yeah, they can make sometimes. 빠가살이에요, 여러분.